전남대표 정지훈입니다. 난수 7번 입력하겠습니다. 경기도 연천군 5사단 열수의 부대에 배속됐습니다. GOP를 순환 근무하는 최전방 부대입니다. 5사단 신병교육대 조교로 복무했던 B. 그러나 지난해 3월 연해병사로 보직 변경. 홍보지원대원으로 활동하던 중 올 초 김태희 씨와의 열애가 알려져 화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군 복무 규정을 위반했음이 드러났는데요. 접촉이 있은 건 사실이고 사적인 접촉은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7일간의 근신 처분을 받은 B. 이후 연해병사로 복귀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언론을 통해 연해병사 복무 실태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국방부 특별감사가 실시된 가운데 제대를 코앞에 둔 B씨가 예정대로 전역할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정지훈 병장은 그때 당시에 관련된 병사, 연해병사 관계없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예정대로 전역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B씨가 제대하는 오늘 새벽 서울 용산의 국방부와 비가 쏟아지는 구직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팬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요. 난진이 ここに 이라셨대. どのぐらい ここに ここで過ごしたのか. あのですね昨日の朝8時半にここに来てたんですけど。だからもう何時間いるんだろう。 밤이 깊어질수록 팬들의 수는 더욱 늘어났고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날이 밝았습니다. 현장 전문 리포터 유대산입니다. 저는 지금 국방홍보원 앞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 소나기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팬들이 그 시각부터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굉장히 많은 취재진들까지 이렇게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기자님 아주 수고 많으십니다. 바쁘신데 오늘 정지훈 씨가 잠시 후 전역을 하시는데 어떤 얘기를 좀 하실 것 같은가요? 좋은 말을 하든 나쁜 말을 하든 뉴스가 될 것 같아서 또 오늘 말이 길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B씨가 등장할 시간이 다가오면서 현장의 움직임도 바빠졌는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어마어마한 매체에 마이크가 손에 들려있는데 잠시 후면 정지훈 씨가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누가 왔어요? 자, 그리고 오전 8시경 나온다. 국방부 서문에서 B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1개월의 군 복무를 마치고 만기 전역한 B. 하지만 최근 연해병사 논란이 있던 만큼 B씨의 제대 현장은 여느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는데요. 그는 웃음 낀 얼굴 대신 굳은 표정으로 자신을 기다리는 수많은 취재진과 세계 각국에서 모인 800여 명의 팬들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짧은 저녁 소감을 남긴 채 곧 준비된 차량에 탑승한 비. 하지만 팬들의 안타까운 외침을 외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곧 차를 멈춰 세우고 밖으로 나와 자신을 찾아온 팬들을 향해 거세게 격려를 했는데요. 많은 팬들에게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B씨의 감사 인사는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다시 한번 멈춘 차량. B씨는 이동 중 모두 두 차례에 걸쳐 차에서 내려 팬들에게 저녁 신고를 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자신을 기다려준 팬들에게 인사를 전하고 조용히 저녁식을 마친 B. 그와의 짧은 만남이 아쉽기만 한 팬들은 쉽게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연해병사 논란 속에 군 생활을 마친 B. 향후 어떤 활동을 펼칠지 주목이 됩니다. 네, 끊이지 않는 장윤정 씨 가족사. 진실에 앞서 엄마와 딸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라 모두가 안타까워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 또 한 차례 폭로가 있었습니다. 급기야 침묵하던 장윤정 측이 한밤 취재에 응했습니다.
바로 어제 장윤정 씨 어머니가 장윤정의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7억 원의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한 케이블 프로그램에서 이 같은